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법부가 정치 편향적 일부 판사들에 의해 오염되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난 날입니다. 한동훈, 윤석열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일말에 양심이라도 있으면 자진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법원의 논리와는 정반대로 이 대표가 현직 정당의 대표라는 지위를 악용해서 소속 정당과 국회의원들까지 동원해 사법 방해를 해온 것을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법원만 모른다는 것입니까? 특권을 가진 자는 구속하지 않아도 된다는 황당한 소리로 들립니다. 민주당은 온갖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이제는 방탄을 그만두고 전면적 혁신으로 의회 민주주의와 당내 민주주의를 복원할 때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도무지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니까 불구속이라는 결론과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은 사법부가 정치 편향적 일부 판사들에 의해 오염되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난 날입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반드시 대통령께서는 사과를 해야 됩니다. 검찰 정치 그리고 독선과 독주에 빠졌던 대통령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하시고 그 책임을 물어 실무인, 실무총괄 책임졌던 법무부 장관에 대한 파면 조치를 즉각 취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동훈, 윤석열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을 즉각 파면하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장관은 일말에 양심이라도 있으면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열망했던 민주당 가결파 의원들도 참회하고 속죄해야 할 것입니다.